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제품 리뷰는 아니고요. 이제 카페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타오바오 직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되게 자세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타오바오 직구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에서 한국으로 그냥 바로 보내주는 판매자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대행지라는 거를 한번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 배송대행지를 한번 이용하시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어렵게 생각하면은 뭐 한없이 어려운 그런 건데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몇 번 하다 보시면은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그냥 인터넷 쇼핑하시는 것처럼 좀 쉬워질 겁니다. 일단 배송대행지라는 거는 그 중국에서 이제 중국 배송대행지 쪽으로 물건을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배송대행지에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국 내 배송은 따로 들고요.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그 항공이나 해운 배송비랑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국내 택배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통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배송대행지는 배대로라는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배대로 측에서는 뭐 어떤 금전 같은 것도 받지도 않았고요. 그냥 제가 쓰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영상에서는 계속 나올 거예요. 배송대행지는 이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여기저기 비교해 보시고 자기랑 제일 괜찮은 곳을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타오바오 직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플로 하면은 조금 더 어렵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되고 막 번역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항상 구글 크롬을 이용해서 이제 타오바오 직구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구글 크롬이 이제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 사이트나 일본어 사이트나 뭐 아니면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도 자동 번역이 돼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구글 크롬으로 인터넷 창 열어 주신 다음에요. 주소창에 www.taobao.com 이렇게 눌러 주시면 타오바오 이 사이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어 간체 한국어 이 마크가 이제 자동 번역 마크고요. 이렇게 항상 번역을 눌러주셔야 자동 번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어 간체 누르면은 다시 중국어로 뜨고요. 저 같은 경우에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로 체크해서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로그인 등록 가게 있는데 제일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등록 누르셔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실 거예요. 뭐 핸드폰 번호 입력하고 핸드폰 번호로 오는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별로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는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 해서 양말 해서 로그인 해주면은 이렇게 로그인 된 상태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대지 사이트에 접속을 할 건데 이렇게 배대로 라고 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는 거고 눌러서 이런 거 다 닫아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원 가입하시거나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로그인으로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을 하면 출고 완료 배송 신청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결제하거나 배송 비용을 결제하고 이 임시 저장 이런 거는 아직 운송장 번호가 안 떠서 제가 이렇게 임시 저장을 해 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용 안내에 배송 대행 이용 안내 배대로 사용 설명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는 게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국 개인 사서함 주소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눌러 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해운 항공 광저우 항공 있는데 미해 지역은 이제 해운이랑 항공 둘 다 가능하고요. 광저우 지역은 항공만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배송대행지 이 배대로 업체가 두 곳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소가 이렇게 따르게 나와 있고요. 중국 개인 사서함 주소 입력 방법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위에 센터, 광저우 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타오바오 다시 들어가셔서 로그인한 상태로 여기 내 보시면은 내 발자국 은 아기를 샀다 여기서 그냥 바로 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내 배송 주소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주소 입력하는 곳이 있으면은 주소 정보 시도 지구 거리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가 시도 지구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 산 뭐 어쩌고 저쩌고를 여기서 직접 찾아주시는데 지금 번역이 된 상태로 이러면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한체로 다시 바꿔주신 다음에 좀 전에 산
밑에 뭐 뒤에 저 그림 같은 산이어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이거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그래서 보면은 요거. 그 다음에 X 끝에 X 들어간 거 요거네요. 비슷한 글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잘 보시고 한 글자 한 글자 처음에는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네모 요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세 번째 우편번호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 쓰실 건데 영문 이름으로 꼭 쓰셔야 되고요. 이런 닉네임이 아니라 본인의 성함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번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그 다음에 다시 번역을 하시면 기본 배송지 주소로 설정.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해센터랑 광저우센터 두 군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가 되어 있고요. 위해센터가 기본 주소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소 이렇게 입력만 해주셨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원하시는 제품을 찾으시고 구매만 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렇게 타오바오 메인 화면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타오바오 직구를 할 때 제일 꿀팁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보시면 여기 왼쪽 위에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을 중국 대륙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중국 대륙으로 바꿔주셔야 진짜 물량이 더 많아지고요. 싼 가격에도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펜즈토이즈 제품 빠져가지고 이렇게 구스 제품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 제품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중고 눌러보시면은 진짜 구하기 힘든 제품들 정말 꿀매물로 나온 제품들이 가끔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색해보시면 정말 잘 구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1050위안 649위안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막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죠. 물론 하자가 있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드나기 다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격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적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까지 나오는데 이제 제품이 금액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20위안짜리, 30위안짜리, 10위안짜리 여기 마크는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돈 위안이고요. 20위안짜리 이런 거는 다 예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제일 저렴한 455위안 근데 평균적으로 500위안이 넘어가는데 455위안이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시면 리필 예정 이거는 아마 예약하신 분들이 따로 이제 제품이 출시된 다음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55위안이고요 여기에 FT30C 스팟 이 스팟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현물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제 발송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680위안 평균 시세보다 지금 비싸죠. 그럼 여기는 바로 패스하세요. 근데 이제 타오바오 직구를 하실 때 중요한 게 이 판매자 이름이랑 판매자 등급이 나와요. 명성이라고. 근데 다이아나 하트는 웬만하면 피해주시고 이렇게 왕관으로 된 판매자가 진짜 믿을만한 판매자이긴 한데요. 가끔 진짜 싸게 파는 하트나 다이아 판매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은 이제 얘기를 좀 해보다 보면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구매를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한테는 구매를 하시고 웬만하면 왕관 이상으로 구매를 하실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제품은 이제 예약 상품이랑 현물 비싼 가격이었고 패스. 542안짜리 보면은 여기는 그냥 카드 지불 그리고 신용카드 지불. 저는 신용카드로 할 거니까 545위안 택배 8위안 그럼 553위안 일단 제일 싼 가격이에요. 킵해두고 다시 보면 540 여기는 택배가 14위안이기 때문에 더 비싸네요. 패스. 그 다음에 548위안 여기는 택배 15위안 더 비싸네요. 패스. 그리고 549위안 택배 12위안 패스. 그리고 다시 549위안 여기는 상하이에 택배 무료배송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도 왕관이에요. 그리고 댓글도 19개나 달렸어요. 이런 판매자들은 이제 좀 믿을만한 판매자들 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자들한테 구매를 해주시고요. 일단 이 사람한테 구매를 한다고 쳤을 때 여기 지금 구매 누르실 거예요. 이 지금 구매 딱 눌렀는데 페이지가 안 넘어간다. 분명히 눌렀는데 그럼 이제 계속 누르지 마시고
여기 번역 버튼 누르셔가지고 다시 중국어 누르신 다음에 지금 구매 누르시면 바로 구매창으로 넘어가집니다. 이게 가끔씩 렉을 먹어요,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안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중국어로 바꿔주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보면은 여기는 위에 주소 제가 등록해 놓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광저우 주소 들어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 판매자는 여기 상하이에 있었기 때문에, 상하이는 워낙 중국이 넓어서 그냥 거의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위해 지역이랑 조금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해 쪽으로 배송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위해 주소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판매자한테 땡큐. 그 다음에 금액은 549위안 확인해 주시고, 화물보험은 체크 따로 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원래 쿠폰 같은 거를 해주는 판매자는 여기 이제 쿠폰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쿠폰이 없으니까 여기서 주문 제출을 눌러주면 되는데, 일단 타오바오에서 모든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여기 이제 판매자 이름이랑 명성 밑에 이 슬라임 같이 생긴 거 알리왕왕이라고, 이게 타오바오의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 눌러서 여기 프로토콜 열기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판매자한테 벌써 구매도 했고요. 이제 밤에 구매할 거라고 현물이냐고 물어보기까지 한 판매자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새로운 창 열고요. 이제 네이버 팝하고 검색하실 거예요. 구글 번역도 있는데 중국어는 네이버 팝하고가 조금 더 번역이 잘 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간체 바꿔주시고, 한국어 현물입니까? 해서 여기 복사 눌러주신 다음에 딱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벌써 오늘 4시 54분에 현물이냐고 벌써 물어봤어요. 이 제품이 재고가 있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자한테 물어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판매자들 등급 낮은 사람들이나 바쁜 사람들한테 하면 재고가 없는데도 재고가 있는 상태로 나와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구매를 했다가 재고가 없다고 나중에 연락이 오면 그거를 환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환불 받는 건 쉬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하시게 되면 환불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라서 더 그런 건지도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현물이냐고 물어보고, 뭐 그렇다, 이따 저녁에 구매하겠다, 알았다, 저녁에도 재고가 있겠지, 그러니까 뭐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네요. 그래서 다 물어보고 이제 재고도 있고 현물이다 하면은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저렇게 판매자한테 물어볼 때 조금 깎아달라, 아니면 좀 할인해달라 하면은 할인해주는 판매자도 있어요. 그냥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조금이라도 깎으면은 괜히 기분 좋잖아요. 저희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12안 깎아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기분 좋게 구매하실 거면 한번 깎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구매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아까 위에 주소 해주고, 뭐 판매자한테 뭐 땡큐 해주고요. 아니면 뭐 포장 잘해달라 이런 거 적어주셔도 돼요, 중국어로. 그 다음에 주문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플러스 눌러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등록해 주신 다음에 한 번만 등록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뭐 제 신용카드랑 뭐 이런 거 다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 컨펌 누르시면 이제 바로 그냥 구매가 됐다고 뜰 거예요. 체크카드이신 분들은 돈이 빠져나갈 거고, 신용카드이신 분들은 뭐 신용카드가 뭐 금액이 책정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샀기 때문에 또 안 살 건데, 549위안짜리 샀는데 565.47위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율 검색한 것보다 아마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서 보는 환율이랑 구매하는 환율이랑 카드 수수료 이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 16.47위안은 제가 알기로는 카드 수수료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 봉사료? 뭐 이런 건데, 이렇게 구매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마이페이지 돌아오셔가지고 여기 내은 아기를 샀다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구매한 목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구매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주문 제출까지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나와 있는 거고, 주문 취소 눌러서 나는 사고 싶지 않아, 알았어 누르면 알아서 이제 거래가 마감이 돼요. 저거는 이제 제가 구매를 할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지워주신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사놓은 건데, 사실 직접 사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아까 전에 구매해 놓은 건데,
이제 이 상태로 배송대행지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배송대행지에 등록하실 때는 여기 다시 배대로 사이트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배송대행 신청 눌러주시고요. 주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꼭 주의사항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위에 지역으로 보냈기 때문에 위에 체크해주시고 해운은 한 5일에서 7일, 항공은 한 3,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항공이 한 1,000원, 2,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물론 물건이 무게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무게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지만 적은 무게는 이렇게 1,000원, 2,000원 차이면 그냥 항공으로 조금 더 빨리 받을게요. 그래서 여기 받는 사람 주소로 가져오기 이래서 배송지 추가 누르셔서 이제 주소 추가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그냥 선택만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개인통관 고유번호 누르시면은 관세청 들어가셔서 여기 개인통관 고유번호 신청 조회 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서 그냥 이 신청 매뉴얼 보시면서 개인통관 고유번호 꼭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배송이 안 돼요.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적어 주시고요. 여기는 제 주소 그리고 배송 메모 부재시 문 앞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영문 이름도 꼭 적어주셔야 되고 개인 통관 고유번호 꼭 입력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문 자동 등록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플 배송대행은 뭐 다 해줌 이런 걸로 되게 쉬운데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직접 입력해야 돼서 저도 처음에 되게 꺼려했어요. 어려울까봐. 근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타오바오 그 제 주문 내역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번역 다시 중국어로 바꿔주시고 여기서부터 드래그 쭉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트 다시 들어와서 주문 자동 등록 타오바오 주문 내역 보신 다음에 여기 밑에 눌러주시고 복사 해주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등록이 제대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등록은 잘 되는데 그럼 여기가 복사가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복사 다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파란 창이 나올 수 있게끔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깃발 말씀드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파란 박스 창이 나오게끔 해주신 다음에 등록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문번호까지 다 복사가 됩니다. 여기 주문번호까지 그 다음에 트래킹 번호는 뭐냐면은 이제 운송장 번호예요. 여기 보시면은 원래 왔던 거 여기 물류보기 이거는 이제 택배가 도착했거나 출발했을 때 물류보기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운송장 번호 이거를 나중에 이제 택배가 배송되고 난 다음에 복사해서 여기 운송 트래킹 번호에 꼭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유효한 번호인가요? 눌러주셔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제일 실수하시는 게 여기 뒤에 한 칸 더 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커서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트래킹 번호가 나오면 이제 트래킹 번호를 적어주시고 아니면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통관 품목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피규어 영어까지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단가가 549위안 이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목록 통관이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이제 관세 부과되는 비용은 이제 $150입니다 뭐든지 미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환율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관세가 넘을 것 같으면 미국은 $200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150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150가 183,000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돈으로도 183,000원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록 통관이고요. 중국 내 배송비는 그냥 무료라서 저는 0원 그래서 단독 배송 목록 통관 여기도 이렇게 잘 적혀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가 서비스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딱 다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반 검수도 있고 요청대로 촬영 일반 검수하면은 배송대행지가 이제 물건을 받으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장 정도 찍어서 보내주는데 물건을 이걸 받았다 괜찮은 거냐 잘 받았냐 뭐 하자가 있으면 말해달라 이런 건 다 요청대로 촬영 이렇게 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뭐 박스를 뜯어달라 이런 거 다 포장 서비스도 뭐 포장 보안 기본 포장 뭐 목록 통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 최종 주문 누르시면 안 돼요. 지금 운송장 번호가 입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저장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임시 저장으로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운송장 번호가 나오게 되면 여기 수정 다시 누르셔서 이 트래킹 번호, 운송장 번호 입력하시고 이제 다 확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 주문 이렇게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최종 주문까지 하시면은 이제 타오바오 직구가 끝났어요. 이제 배송 대행지 쪽에서 이제 실사 확인 부탁한다고 사진 보내주고 이제 배송비 결제해 달라고 이제 보내줍니다. 그럼 배송비 결제 무통장 입금 같은 거 해주시고 이제 물건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면 돼요. 이 타오바오 직구라는 게 진짜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쉬운데 어렵게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뭐 제가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하는 방식대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대로만 따라하셔도 그래도 직구는 가능하실 거예요. 혹시나 궁금하거나 뭐 더 말씀해 주시고 싶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물론 제 취미생활인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샵이나 이제 국내 샵과 타오바오 직구에서 사는 값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많이 나야 몇만 원인데 이제 타오바오 직구를 하실 때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시면은 뭐 부품 교환이나 불량품이 왔을 때 환불이나 교환 처리가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제품 받으면은 그 하자를 감수하고 다시 판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수하실 수 있으시면은 이제 타오바오 직구를 이용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몇만 원 더 주고 진짜 네이버 샵이나 국내 샵 중에서 괜찮은 곳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오히려 더 교류하시고 더 구매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국내 샵을 이용하지 말고 타오바오 직구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자가 아니라 국내 샵에는 아직은 없는 이제 중국에서만 파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요새 펜즈토이 제품에 좀 빠졌는데 펜즈토이 제품은 국내에서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프리미엄도 너무 많이 붙어있고 그래서 이제 타오바오를 뒤적거리다 보면은 가끔씩 나와서 그런 재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쇼핑 중독이 되실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그리고 장난감이나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진짜 누가 봐도 진짜 짭인 제품들 있잖아요. 뭐 되게 브랜드가 높은 뭐 프라다나 구찌나 뭐 루이비통 이런 짭도 팔긴 팔거든요. 그런 짭은 그냥 세관에서 바로 막혀버립니다. 진짜 운 좋으면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시고 진짜 구매하고 싶으셨던 물건들 애기옷도 많이 팔고 뭐 가전제품도 많이 팔고요. 그래서 일단 쇼핑 중독은 되지 마시고요. 되게 잘 알뜰하게 쇼핑하시고 정말 좋은 제품 잘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타오바오 직구하는 방법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